국토부가 그동안 국회의 자료 요청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자료들이 지난 1월 날 대거 공개되었습니다.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국회를 얼마나 무시해왔는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제출 요구했는데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이러한 중요한 문건은 공개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오늘 현안질의를 함에 있어서 장관의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우선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7월 14일 국토교통위원장 명의로 국토부에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7월 17일 날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을 상당 부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자료 공개가 됐다는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요. 자료가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랬던 자료가 공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없다고 그랬던 것은 그전에는 거짓말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도 핵심 자료는 빠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파일이 조작돼 있었다. 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장관의 사과를 하라라고 지금 저에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장관님,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또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그 결과를 놓고 과연 사과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다 진행하고 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관님. 잠깐만. 예. 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예, 사과를 요청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위원장이 볼 때에도 그동안의 태도를 볼 때도 사과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사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는 것도 지금 국회에 대한 대답이고 국민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15일인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다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